하나씩 들어보면서요 조금 간단하게 피드백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체는 이제 그 제 저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를 계속 피드백하면서 저는 실시간으로 하고 나중에 또 들어보고 다시 했지만은 이때까지 중에 퀄리티는 저는 이제 가장 좋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 그래서 사운드 디자인에 대해서 되게 좀 그래도 알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네, 그래 그런 점에서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폭도 좋았고 네 예, 그런 어떤 사이드 체인 나오고 이제 뭐 이렇게 신스 감싸면서 되게 희망찬 분위기 네. 그런 것과 그런 거는 이제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웠던 점은 이제 제가 곡에 이제 곡을 만든 어떤 내용과 그런 흐름이 있는데 약간 그거보다 너무 이렇게 대비되는 느낌? 아, 그렇죠. 예, 그런 게 이제 좀 아쉽다고 보시는데 또 그게 또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맞아요. 예, 예. 역설적으로 약간.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제 지상님 노래 월즈라는 노래가 사실 이 벽이 엄청나게 조금은 내면의 이야기예요. 네, 사실은 네.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벽 그런 것보다는 네, 네. 이 가사를 보면 아시다시피 수알룸이 계속 이게 나를 삼키는 거예요. 뭔가가 어둠과 뭔가 내 안에 있는 네. 그런 같은 그런 잔여물들이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가사에 비해서는 곡의 분위기가 사실은 맞지는 않은데 어떻게 또 네. 한번 꼬아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맞아요, 나가자는 맞아요, 맞아요. 희망찬 포부 네, 네. 이런 네, 느낌에서는 네. 되게 굉장히 따봉을 네, 드릴 만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좋았어요. 예. 그리고 사운드적으로 보면은 일레니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요즘에 한창 유행이거든요. 이게 멜로딕 덥스텝이라는 아~ 장르인데 정말 이거는 뭐 흠잡을 데 없는 예,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분들 중에 적어도 한 상위 10% 이상은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차라리 이렇게 밝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비슷한 사운드에서 그런 어두운 내면을 네.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네. 좀 더 내줬으면 어땠을까? 네. 그냥 마이너 풍으로 완전히 네. 그냥 좀 다크하게 네. 그랬으면은 네. 아마 좀 더 뭔가 이 월즈라는 곡의 네. 해석을 좀
오, 좋게 했지 않았나?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코드 부분에서 저는 조금은 아쉬운데 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하신 분 헤일로님께서 조금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희망적인 분위기라고 해갖고 꼭 굳이 코드를 계속해서 근데 멜로딕 덥스텝 장르 특성상 네. 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긴 맞지만 코드가 원래 좀 폼이 있나요? 네 맞아요. 아, 조금씩은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약간은 조금 색다르게 해봤어도 됐지 네. 않나 예, 그런 생각도 살짝은 드는 곡이었습니다. 이 다음 분은 수연님. 기본적으로는 일단 새로운 시도의 첫 번째 분이셨기 때문에 템포를 많이 이제 41을 이제 올리셨는데 네. 예, 그런 점이 새로웠고 이제 베이스 라인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아. 그다음에 코드 진행도 원곡하고 같은 진행이지만 이 리듬골을 다르게 해서 딴딴딴딴딴딴딴딴 요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하는 이제 신디사이저 톤도 저는 이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예, 그래서 훅도 되게 아이디어 좋고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으신 분 같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예. 음악을 진짜 잘하고 싶다. 이게 확 느껴졌어요. 그 전투적인 그런 느낌. 아. 예. 와, 이거 이런 거. 열정. 예, 맞아요. 열정. 맞아요. 자, 열정 하면은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보고. 자, FL 스튜디오에 이게 이거 세팅을 좀 해 놨어요. 띠링 웃음소리, 런닝맨 효과음, 액션. 예, 여기 있다. 예를 한번 눌러 볼까요? 예! 열정. 열정이 지금 돋보이는. 세팅을 해놨어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예. 열심히 해놨어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수연님은요 일단은 나이를 떠나갖고 음악으로만 딱 생각을 해볼게요. 음악으로는 센스가 있어요. 진짜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센스가 있고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그 센스에 비해서 표현력이 아직은 딸려요. 표현력이 딸리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서 멈추잖아요. 여기 브레이크가 나오는데 요거를 덜하면은 약간 좀 필링 같은 거를 넣고서 시작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기 더 들어오면은 뚜둥뚱 하면서 네.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뒤에서 마찬가지로 음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너무 반복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중간에 뮤트 브레이크 같은 거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살짝살짝씩 빼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나. 네. 너무 반복적이게 들리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웠고 네. 그리고 베리에이션을 줄 때 프리크로스 부분에서 약간 코드가 싹 하면서 깔리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 따봉. 네, 맞아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네. 되게 잘하셨고 사운드적인 부분도 훌륭하고 네. 서브 같은 경우에도 큰 스피커로 들어도 될 맞아요. 정도로 무리 없이 잘 해놓으셨어요. 꽉 차 있는 곡. 네, 그래서 굉장히 좋게 저는 들었었습니다. 회원님, 아, 근데 고딩이시네요. 고딩이신데. 이분은 진짜 계속 지금 하시던 대로만 하시면 지금 1년 취미로 했는데 이 정도면은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도 이게 추천을 할 수는 또 없는데 그죠 음악 인생을 히든 라임 I don't really wanna live like this. I can't control my feelings, yeah. And the demons wanna swallow me. My goodness becomes evil. My happiness becomes evil. And the demons.
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일단 이분은 현업을 하시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퀄리티 자체로 들었을 때, 네, 네, 그래서 이런 분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했고요.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드백을 해보자면 일단 그 실력과 그런 걸 다 떠나서도 일단 너무 정성을 들여주신 게 제가 너무 그 프로젝트가 그려졌어요. 이걸 들으면서 예. 머릿속에 이 복잡한 보컬 차핑 트랙이 막 몇십 개로 쌓여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오토메이션도 되게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해주셔서 저는 좀 감사하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운드 자체도 사실 그렇게 정성을 들인 만큼 되게 디테일하고 치밀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네. 예, 그 다음에 템포를 많이 땡겼는데도 너무 자연스럽게 원래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앨범이 처음 나왔었으면 이거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했었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이제 저는 좋게 네. 예, 들었던 것 같고 중간에 네. 이제 뭐 보컬 이제 플러터라고 하나요? 따다다다 예, 예. 예, 그런 아이디어도 되게 좋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네. 예, 그래서 생각엔 제가 네, 피드백 드릴 게 좀 없는 없어요. 것 같아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이 히든 라임님이 지금 아마 들어와 있네요. 들어와 계시는데 뭐 현업 종사자인지 아니면 뭐 하시는 분인지도 궁금하고 사실 나중에 뭐 지금이라도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어쨌든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베이스가 굉장히 쫀득쫀득하게 잘 나오고요. 네. 뭐 딱히 흠 잡을 데는 없어요. 네. 흠 잡을 데는 없지만 저였으면은 약간 이제 히든 라임님한테 피드백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마스터에 간단하게 리미터만 걸었잖아요. 근데 리미터 말고 EQ도 살짝 걸어갖고 그 미드 사이드 EQ를 걸어서 사이드 부분의 로우를 살짝 줄여주고 미드 부분에 있어서 로우를 살짝만 올려줬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이게 제가 아까 헤드폰으로 들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베이스가 양옆으로 벙벙벙벙 돼요. 네,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네, 음악적인 측면이 아니고 사운드적인 측면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만 살짝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터링 때 한다기보다는 믹스 때 베이스를 잡을 때 조금 더 가운데 뭉치게끔 잡아주면 좋아요. 왜냐면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데 대형 스피커들이 대부분 다 모노 시스템이 많아요. 모노로 나오는 소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노적인 부분에서의 믹싱이 완벽하게 어느 정도 돼 있어야지 소리가 좋게 나옵니다. 근데 스테레오만 신경을 쓰다 보면 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곡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퀄리티가 너무 상당하셔서 네. 뭐라고 피드백을 또 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서 네. 일부러 하신 것 같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드릴 거는 없고 네. 그다음에 되게 체인스모커스 같다는 좀 그러니까 퓨처하우스 장르인데 되게 팝 같다는 생각도 저는 많이 들었었어요. 네, 예, 예. 그 팝DM, 팝DM. 예, 예, 맞아, 맞아. 그거 팝DM이라고 하나요? 네, 유채널그랬구나. 아, 네. 네. 그런 느낌 되게 좋았고, 근데 다만 이것도 아쉬운 점은 원곡하고 너무 좀 그 방향에 그런 해석이. 그러니까 이게, 물론 많은 곡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많은 곡들이 이별을 노래하거나 막 그러니까 이런 곡들이 다 잘 어울리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1회차 때 지상님 곡을 이렇게 이제 주최를 하면서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뻔한 그런 주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크하잖아요. 사실 네, 곡 그렇죠. 자체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는 거를 굉장히 저는 궁금해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그냥 아 멜로디만 맞추고 아 이거 듣기만 좋게만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밝은 주제 또는 좀 다른 내용의 노래였다면은 네. 이거는 진짜 네 맞아요 예, 맞아요 탑 5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굉장하네요. 네. 네. 어떠신가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들으면서 네. 또 몇 안 되는 가장 마음에 드는 좀 마음에 든다기보다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그 흠을 제가 찾을 수가 조금 어려운 그런 지점에 이제 퀄리티의 곡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인트로 같은 부분에서 이제 약간 그 앰비언트한 사운드인데 약간 신디사이저 소리 같은 어떤 그런 소리들도 저는 이제 원래 시네마틱 음악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음악에다가 그런 요소들을 좀 많이 넣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를 감싸면서 이제 딱 제시를 하고 그다음 물방울 소리도 나고 네. 이제 그러면서 드랍으로 갈 때도 좀 화끈해서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으니까 따따따따따따따 보통 3단계인가 정도까지 네. 이분은 따따따따따따따라라라 하고 바로 넘어가니까 그 부분도 되게 후련했던 맞습니다. 것 같고 무엇보다 훅이 너무 좋았어요. 훅 아 네. 그렇죠. 훅이 그게 뭔가 딴딴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음악적이죠 굉장히 에이. 하나 그냥 첨언을 하자면 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리버브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엔들리스 스마일이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런 공간 계열의 플러그인을 이용해 갖고 딴딴 할 때 이거를 소리를 딴 멀게끔 좀 오토메이션을 해주면 훨씬 더 소리가 좋아져요 물론 하시기는 하셨겠지만 그거를 확실하게 웻 오토메이션을 넣어 갖고 약간 뒤로 밀고 앞으로 당겨주고 뒤로 밀고 앞으로 당겨주고 약간 소리와의 대화가 아니라 공간 간의 이런 조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의 피드백이 떠올랐었습니다. 네. 그 다음 거 한번 들어볼까요? 가람님.
어떠신가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퀄리티도 너무 좋고 네? 어디 저는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이거는 진짜로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오. 그래서 저는 퀄리티적으로는 되게 좋고 곡하고도 그 경계 애매한 경계 있긴 하지만 밝지도 않고 사실 어둡지도 않은 않지만 또 다른 어떤 관점을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네. 편곡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쉬웠던 점이 솔직히 좀 많아요. 좀 다르게 왜냐면 원곡자하고는 조금 다르게 네네. 사운드적인 면에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드랍 부분에 있어서 신스가 나오잖아요 코드가. 네네, 맞아, 근데 맞아. 걔네들이 파형들이 좀 안 어울려요. 이게 이거 뭐 레이어링을 어떻게 잘 하셨는데 근데 파형적인 면에서 베이스의 파형하고 신스 스태킹한 파형이 약간은 조금 안 맞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은 펄스 파, 그러니까 그 사각 파가 조금 네네. 더 많다든지 아니면은 뭔가가 조금 안 맞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벌스 두 번째 드랍 때 추가되는 그 조그만 삼각파의 소리가 있어요. 띵띵 네. 이거 있죠. 네네. 그게 곡하고의 주제와 조금 안 맞았었어요. 아, 그렇죠. 조금 밝죠 네. 그 소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갖고 그 부분이 약간 사운드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사운드를 고르는 거에 있어갖고 조금은 아쉬운 거. 네네. 네. 음악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은 이 가람님께서 아마 제가 말하는 거를 들여보시면 알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부족했구나라는 거. 다른 부분들은 좋았어요. 특히 네. 베이스가 굉장히 짱짱했죠. 맞아요, 맞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The walls of myself, yeah, I built my own without you. Oh, I'm blind in the darkness. I built the walls of myself, yeah, I built my own without you. Oh, this and the demons wanna evil. I can'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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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같은 경우는 어쨌든 또 빠르게 하신 분들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하우스를 하셨지만 좀 더 좀 더 빡센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되게 더 좀 더 좋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약간 전체적으로도 뭔가 타이트한 그 편곡 진행이라든지 악기의 사운드의 어떤 밀집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되게 좀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곡이 빨라졌다 하더라도 이제 곡은 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곡의 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도 아마 저는 재해석이 된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도 잘 어울리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네. 퓨처 하우스라기보다는 약간 게토 하우스라는 쥐 하우스라는 장르거든요, 사실. 네.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드랍 때 나오는 그 킥을 디스토션 해갖고 베이스가 나오는 게 있어요. 뚜둥뚜둥뚜둥 네. 이런 거 그런 표현도 잘 하셨고.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 분도 이런 하우스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탑10 안에 들지 않을까 네네네. 그런 퀄리티 상으로 네네네. 봤을 때. 근데 약간 조금 아쉬운 게 간지 넘치는 보컬을 퓨처 하우스로 리믹스를 잘 하시긴 했지만 이 보컬에 있어갖고 드랍 부분에 뭔가 좀 더 나왔었으면. 아 맞아요. 그게 좀 아쉬운 거. 네, 네네. 너무 자신의 색깔이 너무 네네. 강하셔갖고 네네. 그 부분만 조금 예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지상님이 저희 집에 오셔갖고 제 방에서 함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72곡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리뷰도 살짝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저희가 원래 일주일 동안 계속 다 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게 아니라 곡을 들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피드백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곡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상기하면서 이제 지상님께서 1, 2, 3등을 오늘 밤이나 아니면 내일 오전 중에 이제 결과물을 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내일 오후 5시, 17시에 이제 방송을 통해 갖고 1, 2, 3등 발표를 하고요. 장려상과 인기상 또한
발표를 할 겁니다. 인기상 같은 경우에는 딱 끝나자마자 그때 6월 1일 00시 00분부터 30분 동안 제가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미디어 채널에서 실제로 어떻게 집계를 하는지. 그때 31일 24시부터 6월 1일 00시 30분까지 네이버 카페 그리고 그다음에 요 주황색으로 돼 있는 거는 사운드 클라우드 요 플레이하고 라이크 수예요. 그래서 토탈을 내갖고 이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인기상도 내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탑 15는 이제 지금 정해놓은 건데 아직 못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하나. 저희가 제가 이제 FL 스튜디오 사운드캣과 함께 무료 특강을 해요. 2월 12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2월 10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특강을 합니다. 이렇게 화성학에 대해서 샘플링에 대해서 그리고 피드백. 이 피드백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제 메일로 곡을 보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조금 해드릴 거예요. 이 시간이 아마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리고 특강에 꾸준히 계속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매달 추첨을 통해서 이런 굿즈를 두 분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채팅방 안 들어와 보신 게,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채팅방에 입장하셔갖고 예, 링크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오늘 어떠셨나요? 한번 리뷰해보면서. 일단 많은 분들이 네. 성심 성의껏 이런 거에 또 참여를 해주셔서 네. 정말 개인적으로는 감사함을 많이 그쵸? 느꼈고요. 네. 그 다음에 생각보다도 그 어르신 분들도 그렇고 되게 음악을 네. 하는 분들이 진짜 많구나. 음흠. 저는 이제 사실 많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네. 이제 뭐 1회 차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그냥 다른 사람과 함께 내 음악을 어떻게 재해석하는지 궁금하다 약간 이런 차원에서 참가를 했는데 너무 잘해주시고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모두들 어쨌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는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제가 오늘 들은 사람들 중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 더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 네, 계속 음악을 하셨으면 전 좋겠어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셨고 이런 기회가 사실 한국에서는 많이 흔치가 않은데 이제 사운드캣 관계자분들께도 이런 기회를 주셔갖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2회, 제3회, 제4회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제 이런 문화가 한국에 정착을 많이 할 거예요. 리믹스라는 문화가. 그때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보시면서 퀄리티가 안 나오더라도 한 발 한 발 앞서, 그러니까 이렇게 전진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참여하면서. 네. 그래서 자신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예. 제2회차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더 많은 이런 재해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음악 시장에 한국 음악 시장에 있어서 발전을 다 함께 도모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상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앨범이 또 나와요. 그쵸? 언제 나오죠? 네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 지금 저희 레이블 사무실 지금 정리 때문에 네네. 좀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뭐 올해 말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올해 말 정도에 이제 지상의 앨범이 또 나온다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기억을 하셔갖고 함께 이제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물론 그때 피드백을 달라는 건 아니지만 예, 재밌게 음악을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상님 네. 앨범도.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여러분 뭐 채팅방에서나 보고 또 여러 가지로 보지만 이제 코로나 풀리고 나면은 오프라인으로도 세미나 같은 거를 또 기획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볼 수 있을 때 보도록 하고 내일 17시에 라이브 방송을 킬 테니 그때는 저 혼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한번 이제 보시면서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 하고 이거 오늘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놨는데 이거 뾰로롱도 한번 쓰고 액션 런닝맨 네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방송 끄고요. 다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지장님도 이제 들어가 보셔야 되니까 네. 원래 5시에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굉장히 잡혀 있었어요. 어쨌든 뜻깊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방송 끌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바이바이.